지난 2016년 7월 종영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가 외주 제작사 스태프들에게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SBS 측이 시정을 약속하며 공식 사과했다. SBS 측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SBS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외부 인력에게 용역 대금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했다. SBS 측은 이어 현재 용역 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와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며 불합리한 점은 즉각 시정할 계획이라며 이 일로 인해 SBS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애쓴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사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프리랜서 감독에게 임금 6개월치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